자, 이번에는 EOS 80D의 라이브 뷰 A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뷰를 진입하게 되면 라이브 뷰 화면을 통해서 AF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EOS 80D는 듀얼 픽셀 CMOS AF를 사용하는 기종입니다. 센서에 위상차 AF 포인트가 탑재가 되었고, 각두 개의 픽셀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센서에 촬영 결과도 습득을 하고 위상차 AF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센서 전체의 약80% 영역에 약간 넓게,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상차 AF의 개수나 이런 것들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변부까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뷰 AF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DSLR에 상당히 라이브뷰, DSLR들은 라이브뷰 촬영에서 상당히 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 왔는데요. 그런 룰인 AF를 위상차 AF, 듀얼 픽셀의 CMOS AF를 통해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극복시켰기 때문에 라이브 촬영에서도 쾌적한 AF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지금 터치 AF를 통해서 좀더 편안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CCD를 좀더 같은 지점을 동시에 반복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과거의 기종들에서는 또 다른 경쟁 기종들에서는 컨트라스트 F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워블링 현상도 심하고 상당히 느렸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EOS 80D는 듀얼 픽셀 AF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뷰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거의 위상차 F에 가까운 쾌적한 촬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Q 메뉴를 통해서 F 모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라이브뷰 AF에서는 원샷, 단위 촬영의 원샷과 서버를 전환시킬 수가 있고, AF 방식은 얼굴 인식과 트래킹, 플렉스 존 멀티, 플렉스 존 싱글, 이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하거나 인물 촬영을 진행하거나 동적인 피사체를 추적할 때 유용한 기능이고요. 싱글이 일반적인 촬영이 되겠습니다. 와이드는, 멀티는 좀더 넓은 영역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싱글을 이용한 상태에서 상당히 쾌적한 사용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서버 설정을 통해서 또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피사체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화면을 잘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서버 AF의 경우도 쾌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뷰 연속 촬영 에서도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5프레임의 연속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이브 촬영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F를 겸비한 위상차 F도 매우 뛰어난 위상차 F, 뷰파인더, 광학 파인더를 이용한 AF도 가능하고 라이브뷰 또는 동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AF를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의 DSLR이 되겠습니다.